국민철 총문장이 아니고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Okay.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의 뜻은? 저는 가지고 있는 white day를 미국에서.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저씨도 오케이. Whit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에? 그니까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걸까? 선생님 소희야 어 여기 있다 네 이거요 연습한 거야? 네 보자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좀 이따 선생님 볼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우리랑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 발음이 이렇네요. 뭐래요? White day, what is that?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뜻은? White today. 저것은 뭐지? 오케이,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어요? Why? 대신 왔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wha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가 무엇이니? White day가 뭐니? What is white day?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의 반응으로 봐서 미국에 White Day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으니까 White Day가 뭔지 물어보겠죠, 그쵸? 그쵸. 뭔 소리야? 없으니까 White Day가 뭔지 묻는 거지. 응? 미국에 White Day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White Day가 뭔지 묻겠어? 응? 헤이. 그래서 한국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래요?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It is like Valentine's Day, but it is on March 14th. 예, 뜻은? 그것은 Valentine's Day 같다. 하지만 그러나 오. 발렌타인데이는 몇 월 며칠이야? 2월 14일이죠. 민철이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관심 있습니까? 자,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White Day.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말하는 거야? 미국. 아, 미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어? 넌 뭐, 한글이 안 돼? 한국 사람이,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했더니 미국 사람이, white day? What is that? What is white day?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야, 이거? 한국 사람.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어? 국어가 안 됩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문장을 둘로 나눠서 묻고 답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예,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요? What? 아니, 우리말로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는 말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like White Day? Good. What is like White Day?
이게 궁금하다며. 어?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 발렌타인데이는 무엇이니까 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얘가, 아, 지금, 아, 미안. 여기 데이를 빠뜨렸네. 그래서,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묻겠죠.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 정문이랑, 뭐야 이게? 응?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네, 문구 답하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단가 is. 그렇죠. 잠시만요. 소희야, 단어 시험을 지금 몇 번째 치는 건데 아직도 틀리는 게 있습니까? 너도 참 쓰기가 문제다, 쓰기가. 여기가 문제예요. 야, 다섯 개나 틀렸어. 다섯 개나. 전부라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응, 공부하고 나서 답 안 보고 고치기 1단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n March 14th 라는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겠어? 언제 White Day는 있니?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 언제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is White Day? 이제 이렇게 묻겠죠.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했더니 White Day is on March 14th.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 이 책에서 중요한 건 얘가 무슨 일 하니? 얘가 무슨 일 하니? 얘가 무슨 일 하니? 자, 그래서 이거는 무엇 미국이었는데 얘가 붙으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됐어? 왜? 어디 됐죠? 그니까 이거 요것만 하면 무엇 발렌타인데이인데 이거 어떤 된대요? 어떤 White Day 같은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말이 발렌타인데이 같다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 3월 14일인데 요거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 됐어요? 언제가 됐죠? 소희, 너 쓸 줄 아는데 대충 써서 틀리는 거야?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 거야? 뭐야? No. 응? 이 똥강아지야. 자, 틀린 거 뜻 한 번 쓰고 단어 네 번 써서 카톡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음 과정은 뭐? 프린트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ow do people celebrate it? 제 뜻은?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사람들은 기념하니 그것을.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요? White. 뭐? White day. 당연히 White Day 대신 왔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은 어느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미
미국 사람이 하는 거죠. 무과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도. 오케이. 그 이유는 축하하다라는 뜻에 하다시가 있기 때문이고 축하하다는 뭐예요? Celebrate. 그래서 이 표현이 영어로 뭐였다? 이 표현이 뭐였다? 이게 영어로 뭐였다? How do people celebrate a birthday? 뭐라고요?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White day.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죠? 그래서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예, 뜻은 한국에서 오직 여자아이들만 남자아이들에게 준다.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인데 얘 붙이니까 W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하다시 더즈죠 그쵸 하다시 더즈죠 그쵸 너는 하다시 더즈면 무슨 시에다가 S 붙이는지 모르냐? 어? 아 이거 하다시 더즈구나 그치? 어? 야, 하다시 더즈야 이게? 어? 얘가 생긴 걸 봐야 될 거냐?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지. 어? 누가? 라는 질문. Only girls. 안만 길어봤자 이 속에 더즈 들어있냐? 응? Only girls. 안만 길어봤자 오직 그래 오직 여자아이들인데 그래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냐? 누가 들어있지? 무슨 더즈 같은 소리 하고 있냐 이 똥강아지야. 응?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아, what? 아, 무엇입니까? Who죠, who. 어떤 질문? What? What?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In Korea, only girls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Yeah,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예, 뜻은? 그리고 오직 남자애들만 여자의 아이들에게 준다. 사탕을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두. 왜 또 더즈라 그러지 왜? 응? Only boys. 안만 길어봤자. They. 니까 he, she, it 아니니까 여기에 두 들어있고요. 그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원 얘가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eah. when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And only boys give girls candy on white day.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하는 말이야? 한국 사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어? It is interesting. 얘 뜻은? 그것은 흥미롭다. 오케이. 그래서 interesting의 뜻은? 흥미로운. 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흥미롭다 됐죠? 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네 뜻은? 미국에서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서로 초콜릿을 준다. 이런 뜻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달려보자. 오케이, 뭐라고?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잠깐만. 예, 오님. 예, 예. 아, 예, 잠시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예예예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거는 보자. 체리가 F 월 그 다음에 수 금이네요. 현재 예예 예예 아 예예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오케이. 네?